오늘 어디 같이 가시는 거예요? 저희 데이트 하러 갑니다. 데이트? 네. 저요? 아, 저 진짜 죽고 싶었어요. 너무 긴장이 너무 많이 되니까. 아, 진짜 긴장돼요. 그럼. 왜냐면 또 제가 너무 어려워요. 어머님은 본 적이 없지만 상윤이 우리 집에 왔을 때는 항상 10시쯤은 전화 와서 소리째 어디야! 이러는데 저희 분 소리를 들으셨군. 아, 좋은 코스입니다. 저 마사지 코스. 네, 블루에 왜 로사? 빙, 로스, 빙, 빙, 비앙코. 먹어 너도. 딸하고 나온 것 같은데요? 네, 딸이죠. 딸, 며느리가 딸이지. 네. 하루 종일 일을 하시면서 써 계시니까 되게 다리도 좀 부어 있으신 것 같아서 조금 힐링 하시면 좋지 않을까 해서. 저 이런 거 아들하고 하고 봤죠. 아, 아들 안 해주지요. 딸도 안 해줬어요. 며느리니까 태리가 처음으로 이제 엄마를 위해서. 저는 우리 엄마 쓰고. 엄마랑도 안 했어요. 저. 그래? 그래? 나중에 엄마 오면 이런 데 모시고 그죠? 오셔갖고. 그러니까요. 그래도 될 것 같아요. 셋이서 합시다. 우리. 그래. 사돈하고 이제 셋이 한번 오면 되겠다. 발 마사지 받고. 우리 엄마랑 한 번도 안 했는데 지금은 되게 부러워하시는 것 같아요. 어머니가 지금. 저게 뭐지? 한국 스파 문화를 겪고 가셔야 돼. 상현이 요즘 어때? 잘해줘? 테리한테? 저를 도와주겠다고 하는데 도움이 안 돼요. 시켜, 일 시켜. 잘 시켜갖고 잘 써먹어. 이제 내 품에서 떠나는 거니까. 상윤이 어떤 점은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게 그런 게 있을까요? 상윤이 욱하는 게 있지 또. 그리고 인정은 있잖아. 내가 조금 아프다를 엄마 병원 가요, 뭐 가요. 맞아요. 그런 거는 되게 챙겨 상윤이가. 아 이게 지금 사실 쉬운 대화가 아니거든요. 아들의 흠을 말해야 착해. 되는 거라서. 착해, 상윤 착해. 아 몇 번 참다가 한 번에 폭발할 때가 있는 거야. 맞아요. 어머님도 많이 당하셨어요. 맞아. 됐어? 괜찮아? 야, 며느리 때문에 별거 다 해보네. 결혼 신세대들이 하는 거는. 나 즉석 사지. 친구 같아요. 금지를 또 남기는 거야? 네. 며느리 따라가려니까 엄청 힘드네. 정신이 아니고요? 아, 정신이 없어. 어머니가 되게 멋지시다. 네, 진짜. 완전 멋쟁이. 키도 크시고. 네. 아, 좋으셨겠습니다, 서로서로. 저는 몇 번 테리하고 어머님 뭐 먹으러 갈래요? 뭐 그러고 그러니까 저는 일요일 날 이제 쉬니까 그래 좋아 가자. 성격이 달달하고 잘해요. 그리고 자기 또 할 거 다 하고. 처음으로 둘이서 만났지만 너무 편하게 해주시고 정말 우리 엄마인 것처럼 너무 저도 생각보다 너무 즐거운 시간도 보내고 그리고 그렇게 행복하시는 그런 모습 보이니까 더 뿌듯하기도 하고 되게 저도 힐링이 됐어요, 그 하루가. 아, 또 갖는 게 또 왔습니다. 오, 왔다 갔다. 바빠요. 분위기 너무. 여름이 여기서 놀아도 대박인데? 여름이 여기서 놀아도 되겠다. 완전 대박인데? 바다가 화가 많이 났어. 스텝이 왔다고 화가 났어요. 요정님 오셨다고, 날씨 요정님 오셨다고. 왜 그쪽으로 가세요? 아, 제가 여기 갈래요. 제가 여기가 더 커져요. 아, 그러세요? 봐봐요. 제가 더 커지잖아요, 이래요. 아우, 원래 이래야 되는데. 저 원래 키 커요. 원래 이래야 되는데. 은근히 좀 신경이 쓰이나 봐요. 아, 완전 좋다. 아우, 좋다. 너 따뜻하다, 이거. 이거 줄까? 어? 이거 줄까? 손만 추워. 손만 추워? 아, 춥다. 여기 여름에 애기 많겠지? 많겠지. 딱 좋은데 애들 여기. 그니까. 아. 뭐야? 와, 이런 거 정확. 주문진에 저런 데가 있어. 뭐야?
돌 던져가지고 저기 넣는 건가 봐. 이거 뭐 소원이 이루어진대요. 아, 소원을 빌고 와서 던져야죠. 아. 소원을 빌고 와서 던져야죠. 저희다 빌는 거예요. 예, 소원을. 소원 바위죠. 아! 아들 바위? 아무나. 마침도 잘 왔네, 신혼부부가. 자식이 없는 부부가 백의기도로 하여튼 문지 받으니 아들을. 스피 닮은 아들 낳고. 아 싫어 안 가. 저는 스피 닮은 아들을 아, 원합니다. 싫어. 아들 딸이면 좋은데 아들 원합니다. 아들도 그래요, 원합니다. 그래요. 다른 이거 아들 바이니까 아들을 달라 그래요. 저 안 합니다. 이 거래 불가능합니다. 스태피는 조금 신혼을 즐기고 싶은 눈치인 것 같아요. 아 혼자 기도했어. 스태피는 저거 들어준다는데 어떡할 거야? 하나씩 낳게 해주세요. 이제 낳아야 돼요. 저 진짜 상상만 해도 상현이 닮은 아들, 저랑 닮은 딸 정신 나갈 것 같아요. 아니 길러보지도 않고 뭘 정신이 나간다고. 저는 하나 넣겠습니다. 저는 늦때까지 집에 안 갑니다. 그래요. 저 먼저 숙소 가려고요. 아, 상현 씨 지금 진지합니다, 지금. 없다. 넣었다. 오, 넣었어? 오, 넣었어? 한 번에? 저 설마 했는데. 상현 씨가? 제가 볼 때 돌이 알아서 들어간 것 같습니다. 오, 와. 한 번에? 와우. 넣어. 딸 하나 넣어야 됩니다. 아들이에요? 네, 지금 아들 하나 넣었습니다. 아들 하나 넣었어? 딸 하나 넣었습니다. 네, 이거 찍어서 어머니, 아버님 보내드리자. 보세요. 아니, 빨리 찍어줘. 다른 거 찍는다, 지금. 다른 거 찍고 있지? 본인 찍고 있어. 어? 아, 잘 찍었네. 어? 그렇게 잘해. 또 성공했어? 어, 뭐야? 얼마나 절실해. 아 떨어졌다. 아, 네. 아들 하나. 아들 하나만? 아들 하나. 아들 하나만. 그러면은 아들 하나 딸 하나. 네 낳으세요. 낳으시면 돼요. 안 낳. 그럼 이렇게 하자. 나 닮은 딸, 스티비 닮은 아들. 아 그거 싫어. 왜? 어차피 그 성격이 있어. 그 성격이잖아. 그럼 우리 안 닮은 아들 딸은 딸. 성격 안 닮은. 어차피 닮은 거잖아. 아니야. 안 돼. 안 닮아. 안 돼. 내 유전자는 소중해. 들었어요. 오랜만이에요. 와, 왜 놀랐어? 오마이갓. 이렇게 가져오네요. 저렇게 갖고 왔어? 네. 뚝배기 채로. 대박이네요. 근데 두 분은 언제 이렇게 만나신 거예요? 처음 만나니? 언제지? 6년 정도 된 것 같아. 아니야. 저도 스텝이 26살 때인가 만났어. 아니야. 잠깐만, 아니야. 아니야, 내 기억력이 맞아. 같은 모임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거기 갔는데 가장 결국은 잘 맞았던 언니. 언니들은 어떤 점이 가장 스텝이 씨랑 잘 맞았어요? 만들어준 술을 잘 먹었어요. 아, 폭탄주였나요? 스텝이 앞에서는 비밀이 없어. 아 근데 결혼식 준비는 그러면 이제 다 끝나고 뭐 준비할 게 많나? 계속 그냥 마음이 계속 바뀌니까 아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아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그리고 혼인 선약서 누군가는 되게 힘들어하고 있어. 인터넷에 좀 양식이 좀 있긴 한데 뭐라고 생각하시나? 저 한국식으로 하지 말래요. 마음속에 있는 얘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남의 얘기 말고 본인이 느끼는 가족 살려주세요. 다른 사람들이 쓰는 아니, 거를 그래 그거 말고 복사 붙여놓기 그거 재미없어. 아 제 말이야. 여자는 좀 복잡하지. 근데 남자는 좀 단순해. 그러니까 그 단순함에 맞춰서 그냥 내 감정을 솔직하게 얘기하고 교류하면 싸울 일이 별로 없어. 한국 사람들이 항상 저 이런 사람들은 되게 뭔가 프리하고 오픈하고 그렇게 생각 그런 착각을 계속 하잖아요. 아, 예, 아닙니까? 근데 그렇지 않아. 맞아. 그렇지 않은 사람도 진짜 많아요. 한국에 그래요? 왔는데 별로 그렇게 뭔가 아, 문화 차이 뭐 그런 게 별로 안 느꼈어. 우리 엄마도 똑같은데 우리 엄마도 계속 잔소리 했잖아. 나는 뭐 손주도 기대도 못하고 우리 딸은 결혼 언제 하나 나이 많잖아. 아, 어머니께서 그런 말씀 하셨어요? 이탈리아 분이?
오, 우리랑 똑같다. 똑같다, 똑같다. 오, 오. 신기하다. 우리 엄마가 제 생각에는 전 생에 한국 사람. 그러니까 돌 두 개나 들어갔다고 말씀드려. 쌍둥이 수치. 여기 보내달라. 대표 쌍둥이로 가자 한 방에. 아 싫어. 달콤 한 방에. 언니나 여자는 생명을 깎아서 얘기를 하는데. 맞아. 그러니까, 그거 맞아. 조금 많이 도와주면 좋을 것 같아. 물론 뭐 남자도 힘들겠지만. 나 안 나올 거야 언니. 진짜 안 나올 거야? 나 안 나올 거야. 왜 나야 되는데 나는. 아 근데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그건 자유야. 남의 그건 자유인데 결혼하기 전에 근데 그거는 부부가 합의는 봐야 된다. 근데 생각은 또 바뀔 수도 있잖아, 그치? 확신을 하면 안 돼. 내가 아는 친구도 옛날에는 저도 일찍 결혼을 하고 아기를 낳고 그러고 싶었어요. 근데 요새는 아기를 낳으면 무슨 돈으로 또 그 아기를 돌봐지? 그리고 아기를 낳는데 나는 회사를 무조건 다녀야 되는데 그러면 아기를 언제 봐? 누가 봐? 그리고 회사 다녀왔는데 피곤하니까 그 이제 소리 지르거나 그런 거 하지 않을까? 그러면 차라리 없는 게 낫지 않을까? 그 정도는 제가 책임을 못 질 것 같으면. 아 그런 걱정. 그거 있죠. 스테피 그런 걱정하지 말아요. 저기 어머니 아버지가 여유 자금 있으시죠.